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백검 배정호 세한대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뚜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즐거운 불금입니다 불금이요? 불금 불금이요? 불금이라고 불금. 하는 것 같은데 천명 가자 자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허리케인 라디오 유튜브 지수가 천선을 돌파했는데 네. 오늘 저 백헌 교수님이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지수 천을 좀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2000명 갑니다. 2000이에요? 네. 어. 네, 믿으셔야 합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마스크가 핑크빛 마스크를 네, 핑크빛 2000명 믿으셔야 합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근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따뜻한 커피도 준비되고요. 자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이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성역이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만 집중이 됐는데 사실 이 법관은 어떻게 보면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성역한데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현직 법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사법부가 무소불위에 성역화돼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8명이나 탄핵 파면이 됐고요. 미국에서요? 일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일본은 7명이 탄핵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법부 하면 흑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유신 독재 또 군부 독재 시절에 엄청나게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 사형 선고도 하고 대표적인 피해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판사가 탄핵이 안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역시 무소불위의 입법부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삼권 분립 차원에서 견제 이 원칙을 실제로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면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게 과연 헌법 위반 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게 단순히 그 본인이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 정권과의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 사이에서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확실한 헌법 위반 행위고 따라서 탄핵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공원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두 분은 최종 결과 어떻게 예상들 하세요? 결정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또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 개인들의 또 후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후배 법관 탄핵 결정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겠죠. 특히 이제 또 9명 중에 6명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건데 시간도 상당히 걸릴 전망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이제 퇴임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달 말에요? 네네.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뭐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기각보다는 인용에도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심 형사재판을 받을 때도 위헌성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고 또 이 탄핵재판을 바라보는 법관 대표자회에서도 위헌성 문제를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인용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헌재 갔을 때. 네. 백 교수님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전에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높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가 쟁점인데 네. 결국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현직일 때 그 직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2월 28일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임기 만료된 이후에 탄핵 심판을 할 경우에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어요. 따라서 가장 핵심 변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연 2월 28일 이전에 헌재의 심리 결론이 나온다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각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렇지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지의 문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중심리하면은 충분히 2월 28일 이전에 가능하다. 네. 예를 들면은 실제로 BBK 특검의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접수해서 결론까지 14일이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가 왜 정당 후보자만 연설 기회를 주고 우리는 안 주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이 18일 걸렸단 말이에요. 네. 헌재에서 위원 심판하는 데 있어서. 따라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특히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미래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누린다는 취지에서 결론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실익이 이런 점에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된다면은 5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합니다. 인선 부장판사는. 그리고 또 공직 취임도 불가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아까 우리 저 배통커벨께서 말씀하셨지만은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8명이 판사거든요. 그래서 제19 감사기가 좀 오래되지 않느냐. 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의 이탄희 의원 전 판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2월 28일 안에라도 헌재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어떻게 대법원장과 그리고 형사 수석 부장판사가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에 몰래 녹음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예.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차관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고위 공직자, 더구나 법관인데 이거는 이제 직업 윤리하고 상당히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시정 잡배처럼 보이잖아요. 예.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서 대화를 유도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결국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하고 독대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본인이 신상 뭐, 문제. 뭘로 녹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이렇게 단추만 누르면 녹음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요. 앞으로 체일부 앵커도 그리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본인이 면담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것도 다 녹음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이제 공개적으로 녹음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신상 관련해서 면담 요청해가지고 대화도 사실은 본인이 유도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녹음해가지고 공개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발끈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탄핵감이다. 인성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탄핵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녹취록 내용이에요. 사표 수리해달라. 수리해줄 수 없다. 그럼 왜 못해주냐. 현재 정치적 상황을 좀 고려해봐라. 이걸 수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반대 해석이 있어요. 지금 하나는 어떻게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하면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느냐. 또 하나는 대법원장이 사표를 냉큼 받아줬을 경우에 엄청난 정치적인 파문에 휩싸이기 때문에 안 해줬다. 따라서 사표 수리를 안 해준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제 생각은 물론 이제 본인이 몰래 녹음을 당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사표 수리를 저는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거절했어도 상황론을 얘기하지 말고 원칙론으로 거절했어야 되는데 이건 아마 두 사람 사이가 서로 산후의 회장도 하고 뭐 그런 사이니까 네. 믿고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의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사표 수리가 부탁해야 되는 건가 이런 좀 의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본인이 사표 내고 안 나가면 되는데 그럼 뭔가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규에 맞다 안 맞다라는 논란이 있지만은 본인이 지금 징계 중이고 징계 대상이었고 또 수사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사표 수리를 요청한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의혹 논란에 휩싸인 것은 대법원장의 처신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예.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논평 고맙고요. 네. 자, 배 수장님, 여당은 네. 법관 탄핵과 이 논란은 별개다. 이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게 되는 사유는 이 판결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영수 대법원장 사이의 뭐 녹취록 파문 이것과 임성근 부장판사를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에서 탄핵을 추진하고는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엮어서 자꾸만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거 하기 전에 5705님께서 최일구의 무법당 방송 시원하게 잘하시네요. 오타로 보내세요. 무법당이 아니고요. 무겁당입니다. 무겁당. 아 근데 무법당도 괜찮네요. 우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황야의 무법자? 법 없이도 사는 겁니까? 당 없이도 사는 겁니까? 황야의 무법자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이제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코너에 몰렸어요. 본인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 길들이기다, 삼권분립 훼손이다라고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지만은 결국은 여당이 수를 가지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가게 됐고 이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이 상당히 심했다라는 것을 지금 국회에서 입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대대적으로 어떻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라면서 자신의 할아버지 조부가 초대 대법원장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의 처신에 빗대서 맹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5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차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탄핵 절차를 두고 과연 돌입할까? 돌입하지 않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내부 셈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장 탄핵.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탄핵을 하려면 탄핵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탄핵 심판 관련해서 탄핵 요건은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이 과연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라는 네. 것 관련해서는 명쾌하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이번처럼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발의는 이제 아시겠지만 재적의 3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100명 이상. 그렇죠. 100명 이상. 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이 102명이 이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네. 발의는. 네. 그렇지만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151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부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결국은 대법원장은 무죄가 된다.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배 교수님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꼭 그 일타 강사 같아. 그러니까요. 네?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 하도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당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너 사탕 하나 이따가 드세요. 네. 진정한 시사 일타 강사세요. 그렇습니다. 네. 3483님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형님 방송 굿입니다. 제가 31년 MBC 방송 듣다가 형님 방송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이제 형님 방송을 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도 꼬셔갖고요 우리 방송으로 갈아타도록 했습니다. 와, 이쯤 되면 커피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커피 세트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짱짱짱. 예. MBC를 31년 듣다가 라디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영합니다. 네, 박수. 멋지십니다. 최고. 예. 커피 받을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자, 4월 보궐선거 얘기로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이제 본경선 진출자가 오늘 발표됐더라고요. 4명. 오늘 오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서울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부산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현주입니다. 이게 득표수는 아니고 이 본경선의 진출자 서울과 부산 각각 4명씩 가려졌는데요. 나경원, 이현주, 조은희 후보는 여성 가산점 20%씩을 받았고요. 박성훈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정치 신인이 두 명일 경우에는 한 명의 본 경선 진출을 보장해 주거든요. 네. 신인 틀에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3일, 4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책임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씩 각각 반영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1대1 토론회, 합동 토론회를 거쳐서 다음 달입니다. 3월 4일 네. 최종 후보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TV를 통해서 토론회가 열리겠군요. 방송이 되겠죠. 네. 그 무슨 선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보궐선거 중요합니다. 밑줄 47개. 왜 47개냐? 4월 7일, 4.7. 네. 네. 보궐선거 밑줄 47개, 별 100개. 그런 건 제가 물어보는 건데. 밑줄 몇 개 치느냐.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시간이 없어갖고요. 네. 밑줄 그으면 사탕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보궐선거가 중요하다. 네. 네. 보궐선거.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어때요? 얘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때요? 얘기 잘 되고 있어요. 금태섭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두 사람이 어제 첫 회동을 했고요. 100% 여론조사 결정으로 대체적으로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고요. 예, 세부적으로 이제 실무 협의진에게 맡기기로 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은 설 이전에 토론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뭐 크게 양쪽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금태섭 변수가 금태섭 효과로 바뀌면서 세 가지 의미가 있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선명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철수의 입지가 굉장히 유리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철저하게 무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고립됐고 나홀로 경선할 경우는 결국은 제압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A조, B조 양쪽 투트랙으로 경선을 준비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입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고요. A조가 누구죠? 네? A조? A조가 안철수. A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니 안철수 대표 본인은 본인은 내가 1등이니까 내가 속해 있는 조가 A조다. A조가 이렇게 주장을 안철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태섭이고요. B조가 국민의힘 됩니다.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이 방송이 전부 녹취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아까 세 번째 금태섭 네, 금태섭 변수 때문에 효과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네. 좀 간결하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로 네. 하나로 정리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셋을 왜 나눠준다.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의당은 무공천을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당에 더 유리하게 돼요? 아무래도 네. 민주당 쪽이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철 전 대표의 파문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정의당은 결정했는데 정의당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의당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된다면 그래도 보수 야권 후보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자고. 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요?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자체 조사입니다.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7%로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10%, 윤석열 총장 9%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서 친노 원로격인데 유인태 전 의원이 한마디를 했어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턱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앞으로 1년이나 남았는데 이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라면서 회의를 좀 표시했고요. 네.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어요. 고건 전 총리 봐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봐라. 결국은 뭐 중도 사퇴하고 말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3후보론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586 후보들이 나올 것이다. 한 5명 정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1차 변곡점은 정세균 총리가 4월, 5월쯤에 그만두고 출사표를 던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정말로 던질 것인지 그리고 던질 경우에는 어떻게 여권의 경선 판도가 재편이 될지가 궁금하고 이 과정에서 586까지 뛰어들 경우는 전체 경선 판도가 요동을 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우리도 무급당 대선 후보로 백흠 교수님은 어떨까요? 아이고 여보세요. 간결하게 최일구 앵커로 정리합시다.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데 네. 어때요 지금 분위기? 오전에도 계속됐고 오후에도 계속될 텐데 외교안보 문제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에 대해서 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이유 없이 실현이 어렵고 성격도 민감한 사업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과 밤늦게 몰래 문건을 파괴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물어봤는데요. 청와대 연관성에 대해서 정의용 후보자는 장래에 가능할 것에 대비해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준비한 게 아닌가 짐작한다. 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뭐 성대모사한 거예요?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았어요. 너무해. 사탕 하나 드릴게요. 아, 오늘 해도 해도 너무해요. 누력사탕. 네. 누력사탕 두 유튜브 숫자만 네. 올리라 그러고. 네. 자 오늘 뭐 유튜브 지수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아직 700선도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 백 교수님, 정호부자가 네. 이제 임명되면 강경화 장관 때 비교해서 외교 방향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외교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근거는 뭐냐 그랬더니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영변 핵폐기 시설을 미국 측이 받아들였으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때 방식은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그래서 실무 협의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동시에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한미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자주의 지금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 동맹을 강조해 가지고 중국과 대항하겠다라는 입장에서요. 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미중 이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 처신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퀴즈 드릴게요.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4월달 이것을 앞두고 각 당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 진출자 4명을 확정을 했고요. 요즘 정치권 최대 이슈입니다. 4월 7일날 치러질 이게 뭘까요? 네. 좀 커버 힌트 주세요. 4월 7일 선거잖아요. 네. 선거 가위바위보. 네. 그 좀 이상하다. 보 선거예요? 가위바위보 선거? 네 글자입니다. 아니 뭐 선거를 가위바위보로 합니까? 아니요. 네 글자예요? 힌트 드린 거죠. 네 보모 선거? 네. 선거가 정식 선거의 보궐선거예요. 예. 그만 좀. 자 TBS 50원 유료 문자 샵 095 하나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박연미 기자는 손톱에다 파란 페인트까지 칠하고 와서 네. 유튜브 지수를 1000선으로 끌어올렸는데 네. 백 교수님 오늘 저 핑크빛 마스크도 별 효과를 바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핑크빛 인생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배종욱 교수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